네, 참 걱정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추정하고 이른바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국내 20대 남성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S 가입 시도를 했다는 건데 현역 군인이었다면서요? 네, 지금 이번에 입건된 20대 이 박모 씨인데요. 이 박 씨는 육군에서 공무하던 2017년 10월 폭발병으로 훈련을 받던 중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쳐서 보관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군용물만 절도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네. 박 씨는 최근까지 국제 테러 조직 IS 가입을 시도하고 테러 활동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입대 전에는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할 때 쓰는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특히 또 IS 조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뭐 IS 가입 시도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군에 입대해서 군의 그런 물건이나 이런 무기들을 훔쳤다는 게 굉장히 걱정되고 글쎄요, 충격적이죠. 그렇죠. 이 IS에 네. 가입을 한 것도 충격이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이 테러를 모의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모든 정황에 앞서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에 입대해서 폭파병으로 배치가 됐는데 본인이 폭파병으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예를 들자면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절도해서 네. 보관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테러 조직이 사용하는 무기인 정글도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해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호기심으로 IS와 관련된 것들을 검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테러를 하려고 시도했던 정황들이 보이는 겁니다. 네, 우리 경찰이 미국 FBI로부터 첩보를 입수받고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IS를 접하고 가입을 시도했을까요? 일단 이런 네. 사례는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알려진 게 처음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걱정하던 그런 어떤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상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좌우를 둘러보다가 그쪽에다가 본인이 이제 꽂힌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 휴대전화에 비밀 어플을 설치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사제 실탄을 제조하는 영상까지 그리고 이제 IS의 선동 지금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저 화면에. 그 화면 그런 동영상 게시물에 접속을 해가지고 활동 자료를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이트에다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제 국제 정부 기관에 있어서의 감시망을 피해서 이 IS 조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저런 앱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네. 것인데 저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IS로부터 활동을 실시간대로 전달받고 지령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인데요. 저 앱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우리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IS 조직원과 거기에 어떤 충실한 지지자들을 통해서만 은밀하게 이제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사 결과 2016년 8월 27일에 바로 인적 불상자로부터 ISIS 대원의 그 어떤 그 지지자를 통해 가지고 비공개 배포되는 저 앱을 깔아놓고 본인이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2016년이면 자기는 이미 이제 군에 그 네. 가기 뭐 전부터 군에 가서 이런저런 어떤 활동을 하려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사실 뭐 범죄심리학 전공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을 정말 막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자생적인 테러리스트, 즉 우리가 외로운 늑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외로운 늑대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이유가 말이죠. 순전히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어떤 존재감을 네.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가 IS 대원이 들어온다면 네. 공항에서부터 차단을 그렇죠. 하는 것이 가능한데.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곳곳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이 폭발물과 관련된 것을 지금 현재 군용물을 절도를 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하고 난 뒤에 IS 앱을 통해 가지고 IS의 지령을 받고 나는 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그 국내에 있는 어떤 그 대테러 기관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는
어떤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이 박 씨와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람들을 잘 추적을 해서 다른 아이스 대원은 없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정말 처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박 씨가 그 지난 2일째로 전역을 해서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군사재판이 아니라 일반재판을 받게 되는데 네. 이 중에 그 폭범을 점화점체로 훔친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용물 절도라고 해서 군사시설에 있는 네. 물건을 훔치게 되면 이것도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요. 기타 이제 나머지 그 IS 가입 시도, 홍보 선전 행위에 대해서는 네. 테러 방지법 위반 혐의로 그 일반 그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이 박 씨가 이 테러 방지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내국인으로서는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IS가 정말 우리나라에도 손을 뻗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테러로부터 이제 어느 나라도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IS가 지금 이제 영토가 쇠락하고 과거에 활발했던 이제 그런 전성기 시대를 지났습니다만은 IS의 그 폭력적 극단주의 사상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현혹되기 쉬운 그 계층의 그런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전 선동 전략을 이렇게 이제 구사하고 있거든요. 김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제2의 김군, 제3의 김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이 잠재해 있죠. 그러니까 IS가 쇠락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말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IS 근거지가 괴멸했다 이러한 보도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서 선전, 선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I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젊은 층, 즉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한 젊은 층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길 텐데 2015년도에 IS로 넘어가서 군사 훈련을 받았던 김훈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을 그렇죠. 통해서 접촉을 했었고요. 이번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도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더 이상은 온라인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온라인을 통한 선전 선동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 보시면 테러 선전 선동에서 게시물 접속을 차단한 경우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결국엔 테러 안전지대 아닙니다.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